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 들으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하러 가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두 부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문제만 보면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라 우리도 쉽게 이런 기도의 함정에 빠지게도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만 계속 주목하고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는 현실이고 그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주님은 비교할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주님은 너무 막연하시고 내 문제는 너무 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작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찌 문제가 커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쉽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그러면 내 문제는 콩알처럼 작아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한 시간이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제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꼬꾸라졌어요. 멀쩡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요한사도가 밧모섬에서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핍박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 그때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그 요한이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데 바로 그 전과 똑같은 사람은 이건 정말 완전히 거짓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과연 내게도 뜨일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세 번 영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광을 보고 있어요.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4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실 때 정확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읽으면서 잘 분별이 안 되신 이유는 계속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찬송하리라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다 보니 3절부터 14절까지가 된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보았길래 그걸 영광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가슴 벅찬 감격,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도대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언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놀라우신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못 받은 거 있나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주님이 택함 받은 자녀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요? 오늘 처음 들은 것도 아니지요? 문제는 그 눈이 안 뜨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감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하나를 한번 참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교회 온 거 보면 알죠. 교회 온 거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절인 줄 알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 앉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것.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 나같이 이렇게 의지도 약하고, 나같이 이렇게 온갖 정말 잘못한 일도 많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택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잘 선뜻 믿지 않을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거. 학교 다닐 때 미련한 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 보고 미련하다고 한 적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까?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미련한 자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혹시 여러분 약한 분 있습니까? 이상하게 몸이 약하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분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약하다. 더 축하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혹시 집안이 천한 분이 있습니까? 족보가 없어요. 멸시받는 것들과, 혹시 멸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들, 정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 봐 하도 세상 기준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말씀으로 그냥 기록을 해놓으셨어. 이러고도 안 믿으면 나쁜 사람. 아니,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아유 나는 하나님의 택하셨을 리가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이보다 놀라운 영광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서 지구는요 먼지만도 못하고 이 지구 전체 땅덩어리 안에 지금 나라는 존재는요 정말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나? 이보다 놀라운 영광이 없죠.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것이 문제죠. 실제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춤을 출 일이에요. 또 하나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 속죄해 주셨다는 것.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죄함에 대한 복음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정말 정말 배불렀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사리 중에 우리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짐, 가족들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핍박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짐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그게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도 기억하지도 않으신 죄는 지었는데 완전히 씻어져 버렸어. 세상에서는 전과가 남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무슨 복이지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되면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죄를 지키는 내가 지었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죄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이게 영광이에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또 하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 내 속이 뒤집어졌어. 무슨 변화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헷갈립니까? 애들이 많이 올 때는 헷갈립니까? 쟨가? 쟤 같기도 하고 영 헷갈리네. 애들이 많이 오니까 영 못 알아보겠네. 그러면 부모 아니죠, 그죠?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여러분의 아이는 금방 눈에 띄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증거를 분명하게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임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원이 내 안에 생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인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영 무감각해요. 기쁠 일이 없다 그러고 뭐 나는 별로 복 받은 것도 없다 그러고 세상에 이런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모든 죄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은 걸 깨닫고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받은 은혜는 똑같이 받았고 제가 드렸던 설명 중에 뭐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아마 처음 오늘 교회 오신 분이면 혹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도 또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인생 사는 낙이었고 왜 이렇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 모든 예수 믿는 이들 안에 임한 겁니다. 햇빛보다 말할 수 없이 강한 그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이미 임했는데 그 놀라운 빛을 받고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왜 그렇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어. 눈을 손으로 가리면 아무리 전등불이 밝아도 깜깜하듯이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사시나요? 얼굴은 엄청 지키고 살지. 네. 계속 거울 쳐다보고 혹시 뭐 묻었나, 뭐 화장은 지워지지 않았나, 머리는 단정한가,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아침에 나올 때 보고 그렇죠? 외출할 때 보고 집에 들어가서도 보고 얼굴은 엄청 지켜요. 자, 얼굴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얼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냥 내버려둬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별의별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 생각 그냥 다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것,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살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자고 영성일기도 쓰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만이라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요. 정말 영광, 영광,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그냥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한 본문입니다. 큐티 이사야 29장. 거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에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온갖 세상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외적인 경건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하는 것들.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하느냐.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일 하면 그 죄책감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몸만 교회 나와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뛸 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당에 와 앉았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고 교리적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마음의 상태는 주님과 너무 멀어 있다는 이런 상태를 이사야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정말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것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 뭐죠?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답답하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이한 일의 주인공이십니까? 진짜 기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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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와 계신데 그 빛보다 더 강하신 그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 이러고 사니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거죠.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야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할까? 영광이라고는 뭔지 도무지 모르겠고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들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제가 있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목사로도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귀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팔자가 목사라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은혜로 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를 만나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목사로 부르신 게 그렇게 감격스러워.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는 그 엄청난 복이 복인 줄 몰랐어요. 저는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막 감격스럽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생이고 그렇게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셨을 때야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감격이 기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다리 고쳐달라고 다리 바치겠다 그랬어요. 이미 충분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 종으로 더 잘 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니고 지금 이미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더 주실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충분해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 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은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광, 영광, 영광이에요. 나를 택하신 이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죄의 이 말할 수 없는 영광,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눈이 뜨이게 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교회 교인 한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자기 간증을, 부흥의 간증을 써서 보내셨더라.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많이 기대했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일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들 편안하게 생활하고 좀 더 큰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남은 것이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여 어디 계신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나 제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작년 겨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꿈속에서 황금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평생 읽었던 서적들과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쓰레기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식이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지한 저에게 소리도 없이 모양도 없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하루에 환경 여건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은혜의 눈이 뜨일 때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이 일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눈이 뜨이고 나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 성경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서울과 성남의 밤거리를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십자가가 밤하늘에 쫙 퍼져 있는 것이 세계 어디에도 가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본다면 아마 그들은 눈물을 철철 흘릴 것.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도 우리가 전혀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복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고 그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을 신하들도 보았고 아내 미갈도 보았습니다. 아, 다윗만 뭐 이상한 거 보았습니까? 무슨 천사를 보았을까요? 다윗이 똑같은 거 본 거예요. 그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똑같은 일을 보았다니까. 그런데 신하들은 그냥 무덤덤하고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비난했는데 다윗은 그냥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똑같은 한국에서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게 넘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간격으로 부산에 두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집회인 줄 알고 착각으로 허락해서 그 두 번 집회더라고. 네. 그 제가 부산에 어머니 기도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청년연합 집회에서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아, 지난번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도 그냥 그렇게 오신대. 그렇게 알고 보니까는 청년연합 집회와 어머니 기도회가 두 군데서 한 주간 간격으로 열리는데 따로따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게 부산에서 열리는 집회니까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약속은 했고 그래서 그냥 두 번에 걸쳐서 부산에 집회를 다녀오게 됐어요. 한 번은 부전교회에서 열린 청년연합 부흥회,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부산에서 열렸던 수영로교회에서 열렸던 어머니 금식기도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번씩이나 부산을 다녀오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수용로 교회에서 어머니 금식기도회 열릴 때 그때 그곳에 같이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세요. 그건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수용로 교회 그 예배당이 저희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큰데 꽉 차서 빈자리가 없었어요. 청년연합 집회 때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많이 모인 것 자체가 감격스러울 일이죠.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제 눈에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진짜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1957년부터 77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갓난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신학교를 가느라고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지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990년부터 다시 부산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99년까지. 그리고 다시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다시 부산을 간 거예요. 제가 부산을 어려서부터 살았고 거기서 목회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영적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요. 부산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목회를 하러 제가 1990년 부산 내려갔을 때도 제가 어릴 때 알던 부산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젊은 교육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청년들이 연합하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17년 뒤에 또 내려가 봤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더 깊어요. 더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죠. 한국교회가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한국 땅 안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머니 기도에 참석해 보면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 기도하는 그 자체에 참여한 것으로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이제 10월 14일에 이 자리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립니다. 그땐 주제가 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입니다만 역시 똑같이 기도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은혜의 역사는 더 뜨거워지게 전국에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지난번 부산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퀴어 축제가 청년 집회와 어머니 금식기도 사이에 있었어요.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해운대 해변가에서. 그런데 얼마나 그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감동적인지 몰라요.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해운대 해변가에 쫙 열리는데 그 동성애 집회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이 해운대에 모였어요. 도로변에 서서 침묵으로 피켓을 들고 동성애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침묵의 시위를 하는데 청년들이 반 이상이에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참석했던 그 어린 나이의 청년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라고 하고 있는 그 앞에서 뭐가 축제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아, 부산이 이런 도시인가.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부산에 학원 안에도 학교 안에 기도 모임 다음 세대 사역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중학교가 174개인데
그 중에 47개 중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52개인데 그 중에 61개의 고등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14곳의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7개 지역교회와 단체들이 학교 기도 모임 불씨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조건 없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한국교회를 떠났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 은혜 받고 눈이 뜨이는 성도들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민족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를 감옥 속에서 쓰고 있어요. 차가운 감옥 속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영광, 영광, 영광 그러고 있어요. 찬송은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에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제대로 볼 걸 보게 해주세요. 받을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찬양으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마음이 임하신 걸 진짜 믿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가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은혜의 깊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